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354쪽 수익과 비용. 이제 자본 끝났죠, 그죠? 자본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 자, 교재는, 거기 보면은 354페이지. 수익과 비용이다. 요거 끝나면은 다 했죠, 그죠? 정유전 다 끝나버립니다. 수익, 비용, 그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기타, 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거 조금 추가하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물건을 샀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이걸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이익이 50원이다, 그죠? 수익이 얼마죠? 예?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예, 수익이 얼마죠? 50원. 비용은 얼마? 예? 아니, 수익은 아는데 비용은 왜 몰라요? 비용은 얼마죠? 예? 그럼 비용 100원이면 수익 50원이면 손해봤잖아. 그죠? 뭐 잘못됐죠, 그죠? 요걸 수익이랍니다. 알겠죠? 예.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보면 전부 이걸 수익.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이제 요 수익이라,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전부 다뭐 수익이다 이러잖아, 그죠? 회계상에서는 요거하고 요걸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죠? 그렇죠. 이익이래, 이익. 우리가 하는 요 수익과 이익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뭐죠? 요거? 비용. 요게 비용이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수익은 150원. 이익은 50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수익하고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그죠? 요거 두개 더한 게 이거잖아. 그죠? 여기서 뺀게 이거라는 거는 두개 더한 게 이거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셔야 된다. 그죠? 아, 이거는 전체 들어온 돈. 요거는 지출한 돈. 차액을 뭐라 한다? 이익. 알았죠? 그래서 수익은 총유입이야. 총 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벌어들인 돈. 알겠죠? 총유입액이고, 요거는 벌어들이기 위해서 총 지출한 거죠. 그죠? 총유출액. 요 차익을 뭐라 하죠? 이익. 알았죠? 이익이다. 아,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익을 구분하시고. 자, 수익은 돈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익은 돈이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이잖아. 그죠? 자산부채 자본인데, 요 자본이 내 돈이죠? 그죠? 요거는 누구 돈이죠? 타인 자본이잖아. 빌려온 돈. 여기 이제 총, 우리 운영자금 총재산이고, 요거는 빌리온도 요거는 내 돈입니다. 그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증가하겠지, 뭐. 그죠? 증가.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하죠. 그죠? 그 이제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요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는 말을 바꿔버리면은 요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게 증가. 반대로 요거는 감소. 그래서 자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에서는 우리, 그죠? 요걸 이제 수익을 정의할 때는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거기 수익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반대로 비용은 뭐죠? 요게 감소한다는 거는 자산이 어떻게 되거나 감소하거나 요게 뭐 되죠? 증가하죠. 자, 시작.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거기 뭐다? 비용. 다시 수익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수익의 설명, 비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자, 책첫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354페이지, 예, 그 354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산의 유입, 그죠? 자산이 유입되면 증가되겠죠? 부채 감소로서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이런 거. 아, 수익의 개념을 이해하겠죠, 그죠? 예, 수익은 우리가 총 들어온 돈인데 이걸 이론상 설명할 때는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비용은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관계,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의 관계는 우리가 제일 첫날 한 겁니다. 제일 첫날, 그죠? 보세요. 제일 딱 시작하자면 이거 했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1월 1일 날. 여기에 내가 사업을 한 시작한다, 그죠? 기초자산 100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 자산이 100원이지만 요 중에 빌려온 돈이 30원 있었다? 그럼 내 돈 얼마죠? 70원. 요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요 1년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자산, 요걸 보니까 얼마냐? 250원 됐더라, 그죠? 그리고 이때 요 1년 후에 내가 빚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요 빚이, 그죠? 예를 들어서 130원이더라. 그러면은 기말에 내 돈 얼마죠? 120원이잖아. 얼마 버렸죠? 버린 돈.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요거 차이가 이익이잖아. 그죠? 요거 차이. 얼마죠? 50. 이익 생겼고. 그러면 이때 이제 1년 동안에, 그죠? 우리가 총 들어온 돈, 그게 뭐죠? 수익. 요 총 들어온 돈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130원이 들어왔더라. 또 총 나간 돈, 지출액 있죠? 총 비용 알아보니까 80원이더라, 그죠?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죠? 순이익이 얼마? 50이잖아. 요 50과 요 50은 항상 같아지죠? 그죠? 요 원리. 요게 저거 원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자, 방금 제가 저거 했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요 지금 기초자본이 얼마였죠? 70원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생겼습니다. 더하면 여기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여기 얼마? 증가됐잖아요. 수익, 요거 얼마? 200. 200에서 요거 빼면 얼마?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자본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잖아. 요거는 요걸 더해야 되죠, 그죠? 더하면 얼마죠? 200. 200에서 빼면 얼마? 120. 거기 요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더하고 요거 뺀 게 경우 이거 나오잖아. 하소 여기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본은 결국은 그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되니까 그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이가 요거의 차이가 요거의 차이와 같아지겠지. 그죠? 항상 그 일치됩니다. 이상 알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장입니다. 그죠? 수익 비용장에 왔는데 여기서 뭐를 공부하느냐? 우리가 알아볼 거. 첫째.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알아봐야 되는 거는 요 수익은 언제 인식할 거냐? 수익의 인식 요거 하나, 그죠? 두 번째는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 비용의 인식. 요거. 세 번째는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이익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저 측정은 지금 방금 했잖아요. 측정하는 거는 시작 뭐라 했죠?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 요게 뭐죠? 순이익. 아, 요래 측정한다. 그죠? 순이익이고. 또 하나가 있다. 방금 뭐라 했죠? 기말 자본. 그죠? 마이너스 기초 자본. 요 금액도 뭐가 된다? 순이익이다. 그래서 이익은 서로 요게 같아진다. 그죠? 같다. 그럼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을 우리가 이익이라 하는데 이때 이 이익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손익법이라 이랍니다. 손익법이라 하고 요걸 뭐라 하느냐? 재산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손익법과 재산법.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거래적금법이다. 요 우리가 거래적금법.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의 차익을 비교했다. 그죠? 거래. 우리가 거래라 이라죠. 그죠? 예, 요 거래적금법이고 기말과 기초자본을 비교했습니다.
자본 유지, 그 자본의 차이를 가지고 이익을 알아본다. 그죠? 자본 유지 접근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에서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시작.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또 하나,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순이익이다. 결과적으로 요 계정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나오죠. 그죠? 요거는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이익의 측정.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측정하고 나면은 요 측정한 요 이익을 우리가 재무제표, 즉, 이용자에게 보고해야 되죠. 보고. 보고하는데, 첫째, 양식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정식. 계정식이라는 거는 차변, 대변 나누는 거,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는 보고식이라 합니다. 차변, 대변을 구분하는 거는 계정식이라 합니다. 계정식, 양식이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는 보고식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보고, 요건 뭐, 양식은 뭐,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정식일 때는 손익계산서 차변에 뭘 적어주죠? 비용. 대변에 뭐 적죠? 수익. 이거 적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그죠? 보고식일 때는 위에다가 이 수익을 적어주고, 큰 금액을 밑에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아래에다가 요래 비용 적어주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내려가는 거. 수익에서 요 비용을 차감한 잔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버리고 나면은 차익이 40원 생겼다, 그죠? 요 40원 우리 뭐라 하죠? 이익이죠. 그죠? 당기 순이익. 요래 보고 하잖아. 그죠? 당기 순이익이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우리 조금 전에 자본에서 나왔습니다.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이 있으면은 요거는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빼고, 그죠? 이익은 더하고 손실은 뺍니다. 이렇게. 요래 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 요 남는 금액이 뭐냐?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요거 우리가 표현할 때 요래 표현합니다. 총 포괄 이익이다. 빼고 나니까 50원. 답. 알겠죠? 이렇게. 요 보고식일 때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예, 하나 메모해 놨다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 놨잖아. 그죠? 시험 문제가 요거 얼마고 요래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봤을 때 요거 그지 계산할 때 들어가. 요거는 단기 손익이고 요게 들어가는 거 요거 몇 개 있었죠? 요거 몇 개? 다섯 개, 시작. 해, 매, 파, 재, 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자, 보세요. 해외사 환산 손실, 뭐죠? 손실. 해외사 환산 이익, 이익.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 하면은 요거. 평가 손실은 요거. 알았죠? 예, 요렇게 구분하면 돼요. 요걸 우리는 이름을 붙여 뭐라 하느냐? 요거는 예, 단기 손익이라 이랍니다. 요게 두 개를 우리가 묶어서 단기 손익, 손실과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다섯 개, 요거는 우리가 기타 손익이다. 요거는 단기 손익, 요거는 기타 손익이랍니다. 기타 손익 하는 게 우리는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좀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이 안을 딱 지부해 놨죠. 뭘 해 놨죠? 그렇죠. 요래 만들면 포괄 손이. 우리는 그냥 막 단기 손이 기타 손이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나은데 그죠? 포괄 단계라고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렇지만 요래 몇 번 읽어보면 알잖아요. 시작. 단기 손이 기타 포괄 손이. 요거는 몇 개? 다섯 개밖에 없다. 그죠? 다섯 개. 알겠죠? 그거 말고는 전부 이겁니다. 이쪽. 알았죠? 요거다 알고 여기 보고식 양식이다.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수익의 인식, 비용의 인식, 이익의 측정, 보고까지 다 끝나버려. 이거 두 개는 끝나버렸잖아.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할 거 요거. 수익의 인식이다. 그죠? 자, 우리가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인식이 무슨 말이죠? 인식이 뭘까요?
뭘 인식한다 이러잖아. 인식. 인식이 뭐 알아차린다. 그죠? 여기서 회계에서 인식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장부에? 그렇죠. 기장하는 거. 기록하는 거.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장부에 뭐 한다 그랬죠? 기록. 예, 기록. 언제 기록할 거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2001년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원어치 사왔다. 사왔다가 요걸 2년도에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에 팔았다. 요걸 3년도에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150원 돈 받았다. 그죠? 1년도에 상품을 100원씩 사왔다가 그 다음에 요걸 150원에 팔고 그 다음에 돈 회수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죠? 예? 2년도일까요? 3년도입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죠? 요거는 뭐죠? 비용. 이거는 비용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언제 해야 되죠? 3입니까? 2입니까? 예. 우리는 요 돈 받았을 때 하는 걸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요 현금 기준을 하지 않고 항상 요 판매했을 때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알았죠? 수익 인식. 아, 요 판매 시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보세요. 사와서 팔고 회수한다. 또는 만들어서 팔고 회수한다. 그죠? 제조, 매출, 회수. 매입, 매출, 회수. 다른 말 하면은 매입, 판매, 회수. 그죠? 제조, 생산, 판매, 회수. 뭐 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 우리는 처음에 물건을 만들고 파는데, 사왔다 파는 거죠. 사왔을 때는 별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래 할게요. 만들어서 판다. 물건 하나 만들어서 요걸 판답니다. 판매. 팔았다. 팔고, 그 대금을 내가 회수한다. 요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사와서 팔거나 만들어 팔거나, 그죠? 생산해서 팔거나 사와서 팔거나 뭐 아무 뭐, 그죠? 우리가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수익을 언제 인식한다 그랬죠? 판매 시점. 요게 수익 인식 기준 원칙.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원칙. 요거는 만들었을 때 요거는 예외로 인식한다. 예외. 요것도 예외. 요거는 예외. 자, 오늘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죠? 팔았는데 그러면은 팔았다는 거는 판매 시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품을 어떤 이런 상품 재화를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을 판매한 시점 요 판매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판매 시점, 판매 시점, 판매 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상품을 판매한 시점. 뭐 이건 모를 뿐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상품 우리가 팔기는 팔았는데 조금 별나게 파는 게 있잖아. 그죠? 특수 판매. 좀 특별하게 파는 경우가 있다. 그죠? 예, 그냥 일반 판매가 아니고 요건 뭐 특수 판매가 있죠. 요게 뭐냐? 첫째, 할부로 팔았다. 두 번째, 내가 안 팔고 부탁해서 파는 게 있죠. 위탁 판매. 또 세 번째, 요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무슨 판매? 시용 판매.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답니다. 미착 판매.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죠? 요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역 판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 상품권 판매, 백화점에 파는 거, 요런 상품권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요 여섯 번째는 이제 용역 또는 뭐 예약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이따 우리 다시 말씀드릴 거고 등등 나옵니다. 이런 거. 그죠? 요런 이제 특수 판매, 특별한 판매가 있다. 그죠? 요런 거는 그러면은 판매를 언제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이겁니다. 알겠죠? 할부로 팔았을 때는 언제 판매한 걸로 볼까요? 언제? 그렇죠. 할부로 팔았을 때. 그걸 우리는 인도한 날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인도한 날. 물건을 뭐 한 날? 인도한 시점. 인도한 날. 요런 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나왔죠? 자산은 자산이 어떤 자산?
이거 나왔잖아, 이거. 그죠? 봤죠? 재고자산. 상품에서 나왔죠? 그죠? 내 거냐 아니냐 할 때, 그거, 이거, 이겁니다, 이거. 자, 요 위탁 판매 보세요. 내가 요 A라는 사람한테 물건 좀 팔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죠? 위탁자 A가 누구죠? 수탁자. 요 갖다 놓은 물건은 내 거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이때 판매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탁 판매는 언제 판매된 걸 본다? 수탁자가 그 물건을 뭐 했을 때? 판매했을 때. 판매한 날. 제가 글자를 좀 줄였습니다. 아래, 안에, 거기에 요 앞에 요런 살은 여러분들 좀 붙이세요. 그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이다. 앞에 붙은 거는 뭐죠? 붙으면 뭐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알겠죠? 수탁자가, 이 사람도 판매한 날. 그건 나도 판매한 걸 보자. 이겁니다. 시용 판매라는 거는 요 좀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죠? 시용이잖아. 그죠? 시용 판매는 소비자한테 물건 보내줍니다. 한 일주일 동안 물건 한번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럼 소비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뭐죠? 의사를 표시한 날. 판매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표시한 날 하면은 앞에 뭐가 붙죠? 매입을 표시한 날. 누가? 매입자, 소비자가. 그죠? 매입자 또는 소비자가 사겠다는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제가 줄여서 그냥 표시한 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그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요거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그죠? 그 미착 판매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미착 판매라는 거는 도착 안 됐습니다. 그죠? 요게 두 가지인데, 선적지 조건.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다. 그죠? 선적지 조건과 도착지 조건인데, 요거는 선적지는 선적지 조건하고 선적한 시점. 선적한 날.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요거는 물건을 배에 선적한 날입니다.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 판매된 걸 보는 거고, 도착지 조건이라는 거는 목적지에 그 물건이 도착한 시점.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도착한 날, 이렇게. 도착한 날. 선적지 조건은 물건이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입니다.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한 날. 요거는 목적지 LA항에 도착한 날. 요걸 판매된 걸로 본다. 예. 우리가 상품권을 팔았을 때, 이거는 상품권은 부채입니다. 요 상품권을 우리가 돌려받잖아. 그죠? 요걸 돌려받고 물건 내주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요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내주는 거죠. 그때 이제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회수한 날이랍니다. 알겠죠? 용역 판매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진행 기준이라 하는데, 요거 설명은 제가 잠깐 이따 할게. 우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익의 인식입니다. 그죠? 요 인식을 언제 인식할 거냐 하는 것 중에서,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 예, 요거 하고, 요게 이제 등등 있잖아. 그죠? 기타 등등. 요게 이제 기타. 요 기타 등등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교재 보고 책을 조금 참고해서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일단 요 여섯 개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할부 판매는 언제 한다 그랬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미착 판매 중에서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지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판매된 걸 본다. 그죠? 요렇게 딱 기억하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일단은 요거, 나머지는 이따 책으로 조금 더 보충할 겁니다. 보충하고. 자, 내려오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만듭니다. 그죠? 요, 이제 수입 비용에서 나오는 요 생산이 뭐냐 하면은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 예. 장기 건설공사. 요런 거.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합니다. 만약에 대전시청으로부터 어떤 뭐 공사를 내가 발주받았다. 계약을 맺었다. 그죠? 도급 공사 계약. 그래서 요 계약을 했는데 요 계약을 맺었는 돈이 만약에 100억이랍니다. 100억. 요 공사는 3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예, 100억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총공사비 요거는 계약 금액을 말합니다. 요거는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은 100억. 요거는 계약금이 아니고 우리가 도급 금액이라죠. 그죠? 예. 그 말을 하면 또 계약금 가지 말고 도급 금액. 예, 계약 금액. 뭐 같이 이해하면 되네. 여기 요공사가 완성되면은 100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얼마냐? 총공사비를 알아보면 한 70억이 되더라. 요거는 3년 동안. 이게 이제 전체 벌이는 돈이니까 이걸 뭐라 하죠? 공사 수익. 이게 수익이고 이게 뭐죠? 비용이잖아. 그죠? 수익이고 비용이고. 맞죠? 그죠? 이게 수익 비용입니다. 그죠? 총 받을 돈 100원. 공사비 70원. 그러고 나면은 요걸 딱 빼고 나면은 순수한 뭐가 남죠? 공사 이익 남죠? 요게 이익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사 이익, 요 공사에 따른 이익이 얼마 남죠? 30원 남죠? 요 30원 몇년 동안?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예. 그 3년 동안 공사 이익이 30원 생긴다. 그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공사를 하나 땄는데, 그죠? 뭐, 저기에, 뭐, 육교를 건설하거나 무슨 큰 다리를 놓습니다. 그죠? 그 금액이 3년 동안 100원에 내가 도구 계약을 맺었는데, 그 3년 동안 공사비가 70원 들어간다면은, 3년 동안 요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내가 벌이는 순수한 이익은 30원이잖아. 그죠? 30원. 요 30원 요겁니다. 그죠? 자, 30원. 뭐, 이건 모를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공사 이익을 한번 보세요. 이 공사는 우리가 공사 기간이 3년입니다. 그죠? 3년. 1년도, 2년, 3년 공사인데. 요걸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요거.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요돈 받죠. 그죠? 요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여기에 30원 요렇게 장부에 기록할 거냐? 3년 사이에. 그렇지 않으면은 요걸 나누어 가지고 요게 공사가 이제 진행되겠죠, 그죠? 공사가 매년 요래 진행이 됩니다, 그죠? 요래 공사 진행되는데, 요기에 1차 연도에 요기에 얼마, 요 1년 차에 얼마, 이런 식으로. 9원, 요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3원, 요기에는 3년 차에는 뭐 8원, 요런 식으로 인식할 거냐, 요겁니다. 나누어서 요 30원과 나눠서, 요 30원 맞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 완성 시점에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무슨 기준? 완성 기준. 요거는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준다. 그죠? 요걸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시작. 진행 기준. 한번 더. 시작. 진행 기준. 요거는 무슨 기준? 완성 기준. 진행 기준. 요거는 완성됐을 때 인식하는 거 완성 기준. 요걸 나누어 줬다고, 요래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는 진행 기준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어느 쪽으로 하라 그럴까요? 예, 요걸 하랍니다. 요걸로. 요걸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걸 하지 말고 요걸로 하세요. 진행 기준. 그래서 요런 용역, 요게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라든가 예약 판매, 우리가 혹시 예약이 나오면은 아파트 분양하는 거, 이게 예약이라 이랍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미리 분양금을 받고 건물 짓습니다. 그죠? 이게 예약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용 용역이나 예약 판매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자. 정했습니다. 진행 기준. 이제 말뜻을 이해했다. 그죠? 이거는 완성 기준이고 진행 기준이다. 그럼 자,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그럼 요돈 있잖아요. 요거. 요걸 어떻게,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 금액을. 요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 30원 가지고 1차 연도에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배분할 거냐, 그죠? 여기에 돈을 얼마씩 요래 배분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 요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다. 알았죠? 요거. 응? 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돈 가지고 나눠주잖아. 그죠? 30원은 우리가 총 공사 이익입니다. 총 우리가 3년 동안 공사 이익이 30원인데 요걸 가지고 나눠줍니다. 보세요. 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요거 자료가 나왔다. 그죠? 뭐 가지고 나누면 되죠? 요거 가지고 나눠주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죠? 요거가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눠야 되는데 어느 거 해야 될까요? 예, 요거죠. 보세요. 이랍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상되는 총고소비가 얼마죠? 7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 1차 연도에 공사비 얼마 들어간지 알 수 있죠? 만약 20원 들어갔더라, 그러면 뭐분의 뭐, 70분의 20. 그래 하는 겁니다. 아시죠? 70이 뭐죠? 총공사비. 요거는 뭐죠? 실제 공사비. 시작.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알았죠? 예. 그럼, 뚫었네. 다 했습니다.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이렇게 하자. 그러면 1차 연도는 70분의 20. 그 다음에 또 공사가 여기 얼마 진행되느냐. 자, 보세요. 요게 예를 들어서 20, 만약에 4원이더라. 그럼 얼마 분의 얼마? 시작. 70분의? 예. 예, 맞습니다. 1차 연도는 70분의 20 했죠? 2차에 할 때는 요거 24를 하지 말고 요거 합산, 누적으로 하자면 누적. 그러면 70분의 얼마? 44. 그래서 요걸 우리는 누적 금액으로 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누적. 하고 나서 요거 빼주면 됩니다. 다시 시작. 70분의 20. 다음에는 70분의 44. 44를 뭐라 한다? 누적. 알았죠? 아, 이래 하는구나. 그럼 실제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죠? 아, 요래 해서 구한다. 하는 거 아시고. 실제 우리가 문제 가지고 한번 달아봅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또 요 정도 이해를 하고. 361조. 그 361페이지에 아래 나와 있는 기본 문제 1번 나와 있습니다. 그 1번 문제를 제가 칠판에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013년. 2014년, 2015년. 예, 거기 보니까, 실제 발생 원가다, 그죠? 실제 발생 원가인데, 요거는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갈로에 보니까 누적이라 돼 있네, 그죠? 아, 요 자체가 지금 누적이 돼 있네, 그죠? 예, 돼 있는 금액이 8만원, 그리고 22만 5천원, 그리고 46만 원이다. 그죠? 예. 또, 요 시점에 보니까, 앞으로 요게 또 추가 예상되는 거. 추가 예상되는 것이 32만 원. 여기 와서는 22만 5천 원.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추가는 없다. 그죠? 제로.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총 예상되는 공사비, 총공사비가 얼마냐? 2013년도에는 40만원이고 2014년도 와서는 보니까 45만원입니다. 2015년도 와서 보니까 46만원이고 그 아래 보면은 공사대금 청구액과 공사대금 회수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밑에 거는 그거는 그냥 나오면 그냥 그거는 문제 계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자, 요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또 그게 계약 금액이 얼마였죠? 60만 원. 요게 이제 내가 공사가 완성되면 받을 총 수익입니다. 그죠? 예. 총 수익이고 연도별 총 공사비가 요래 들어간다. 그죠? 자, 보세요. 2013년도에 실제 발생한 거는 8만 원. 그죠? 요게 2014년도는 요게 뭐가 된 거죠? 누적된 거죠. 실제는 얼마? 아니지. 14만 5천 원이지. 그죠? 요게 누적됐다 그랬잖아. 그죠? 예.
요것도 지금 요게 누적됐잖아. 그죠? 그러면 15년도에는 요걸 빼야 되죠. 요거 뺀 금액이 요겁니다. 23만 5천 원. 그리고 2013년에 8만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예상되는 거 32만 원 우리가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총 예상 공사비가 40만 원 예상되고 요 시점까지 돈 들어간 거는 요거고 앞으로 요만큼 더 들어가겠다. 그죠? 요만큼이 더 예상되는 거. 그리고 요때는 46만 원. 이제 공사 끝났죠. 끝. 그럼 이때 우리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013년도에 인식할 진행 기준 요거 얼마고 요거. 그죠? 그럼 2013년도에 공사액 계산합니다. 아직 공사 완성 안 됐지만은 그죠? 얼마를 배분한 거지.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요 잠깐 듣고 요 안 지울 거니까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공사에 구하잖아. 그죠? 요 2010년도 구할 때는 요거는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고 요거 봅니다. 요거. 자, 보세요. 2013년도 요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공사가 완성됐다고 가정합니다. 공사 완성됐다. 총공사비 얼마 들어갔죠? 40만원. 벌어들인 거 총공사 수익 얼마죠? 60만원. 60만원이고 총공사비 40만원 들어갔다면 공사 이익이 얼마죠? 20만원이잖아. 그죠? 이거 20만원 맞죠? 그러면 총공사 이익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저기 공식을 보세요. 20만원 곱하기 뭐분의 뭐죠?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끝. 요겁니다. 요거 분의 요거. 알았죠? 예. 간단하네. 그죠? 총분의 실제. 40만원 분의 8만원. 요게 공사 이익. 답. 뭐 계산해 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 나오죠? 4만원. 정답. 1차 연도 물었으면 요게 답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2014년도 요거만 구하면 끝입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2014년도 요거. 그죠? 그러니까 14년도 할 때는 이거 보지 마세요. 요것도 보지 마세요. 요 가운데 요거 보면 됩니다. 예, 요거 보면서 자, 보세요. 2014년도에 공사가 완성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총공사비 얼마? 45만. 돈 받을 건 얼마? 60만이잖아. 그죠? 빼마 공사액 얼마? 15만원. 그죠? 15만원. 잠깐 보시라니까. 필기하지 말고. 잠깐만 보세요. 예, 그걸 못 찾습니까? 자, 요거 15만원 맞죠? 그죠? 15만원. 예, 뭐분의 뭐? 시작. 시작.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이잖아. 그죠?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럼 얼마? 45만원 분의 22만 5천원. 요거는 요 자체가 약분 아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럼 여기 얼마? 그렇죠. 7만 5천원. 자, 보세요. 요 7만 5천원인데 우리가 지금 뭐를 했죠? 누적으로 했죠. 그럼 요 금액이 요 금액 속에는 요게 누적된 겁니다. 합산. 알겠죠? 그러면 2014년도를 구할 때는 7만 5천원 요거 빼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4만원. 빼고 나면 얼마? 3만 5천원. 답. 여기 답이죠. 시험 문제는 1차, 2차만 묻지 3차는 안 묻습니다. 어느 시험이고 알겠죠? 예. 그냥 항상 요거 두 개만 하면 끝입니다. 자, 잠깐 보세요. 검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사인 2010년도 다시 해볼게.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15만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총공사비 얼마죠? 45만원. 요 실제 얼마죠? 아니 실제 누적 아니고 요거 8만원 빼야 되잖아. 얼마? 14만 5천 원이죠. 그럼 만약에 45만 원에다가 14만 5천 원을 해봅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죠?
48,333 나오죠? 이게 다르잖아. 그죠? 이게 다르잖아. 그죠? 그 이래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 요걸 실제로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누적. 그 요걸 누적을 해야 됩니다. 누적. 요래 해가지고 전도 빼야 됩니다. 요래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요래 하자 해서. 그래 항상 누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사에 구할 때는 요걸 봐야 돼요. 요거. 요게 누적이 대부분 누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요 말이 없다, 그죠? 없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누적으로 안 고치면 무조건 틀립니다.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요걸 반드시 뭐로 고쳐야 된다? 누적. 알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요건 누적으로 하자. 요래 정했습니다. 요 방법을 우리는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요 말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요 말을 기억은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누적 원가법으로 하세요. 요래 딱 정해놨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자, 1차는 이제 끝났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3차도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3년차에 해봅니다. 2015년도 공사이익을 구한다면은 보세요. 요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보세요. 요 때는 이제 공사이익 얼마 나왔죠? 예, 얼마죠? 14만원. 요 때는 이제 공사이익 14만원입니다. 그죠? 14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는 똑같잖아. 그죠? 이러니까 할 필요 없죠? 46만원 분의 46만원, 결국 얼마 나오죠? 14만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 14만원 속에는 여기 뭐 돼 있죠? 누적. 그래서 4만원도 빼야 되고 또 얼마? 3만 5천도 빼야 됩니다. 그럼 얼마? 6만 5천원이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공사가 여기 와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공사비는 예상했던 거지만은 예상 공사비지만은 이거는 실제잖아.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이익이 얼마죠? 14만원 남았잖아. 이거는 예상이었잖아. 그죠? 요거는 14만원, 실제 14만원입니다. 거기에 3개 더하면 얼마 나오죠? 14만원이죠. 넣을 수밖에 없지. 뺏으니까. 그죠? 이렇게 더하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죠? 공사익을 요래 미리 요래 인식합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요런 식으로 인식하는 걸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진행 기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3차는. 예, 그냥 항상 1차와 2차.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면은, 다시, 자, 한번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요거 빼기 요거 하마 20만원, 요거 1차 뺐다. 그죠? 요거 분의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거 답 4만원 했고. 그 다음에 2차 연도는 요거 빼기 요거 하마 15만원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 그죠? 하니까 요건데, 조심할 거는 누적이니까 요걸 빼야 된다. 그죠? 3만 5천. 알겠죠? 예, 공사이기도. 자, 이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 설명은 끝났고, 우리 거기에 문제 하나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서, 예, 371쪽. 예, 371쪽에 3번 문제 찾았습니까? 3번, 예, 한번 보세요. 네, 묻는 말, 2014년 1월 1일에 서울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3년이고, 계약 금액은 10만 원이다.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다. 이때, 2014년도 공사익 얼마고, 그러면 2차 연도를 물을 때는 2차 연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죠? 1차부터 처리돼 해야 됩니다. 자, 1차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1차 연도. 2013년도 구해봅니다. 구할 수 있는 분을 바로 구하고, 이제 조금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저하고 같이 합시다. 보세요. 2013년도 공사 이익은 그 계약 금액은 10만 원이고, 총 예상되는 공사비는 8만 원이죠. 그럼 공사 이익은 2만 원이잖아. 그죠? 총 공사의 2만 원에다가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총분의 실제. 그럼 8만원 분의 3만원. 그죠? 8분의 3. 동그라미 떼버리고. 요게 1차 연도다. 그죠? 1차 연도. 얼마 나오죠? 예, 7,500원. 끝났고. 그 다음 하나 더. 2014년도 해볼게.
2014년도 공사익 구합니다. 2014년도 공사익도 마찬가지 10만원 빼기 8만원 하니까 얼마죠? 2만원이죠. 2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입니다. 8만원 분의 5만원, 8분의 5, 그죠? 8분의 5 얼마죠? 그렇죠. 12,500원. 이건 누적된 거죠. 12,500원에서 빼기 얼마? 7,500원. 하니까 답 얼마? 5,000원. 정답. 답 5,000원. 예, 끝났죠. 그죠? 자, 잠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면 16번. 그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16번. 16번,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90만 원에 수주했다. 1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진행 기준을 이용해서 공사 이익을 구한다면은 2002년에 인식할 공사익 얼마고, 예, 이름 물었습니다. 그죠? 예,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X1년과 X2년 나와 있네요. 그죠? X1년 보니까 누적, 아, 이것도 누적이 되어 있다. 그죠?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적 아래 추가 없죠? 요거 없이 바로 뭐가 나왔죠? 총공사비 나왔다. 그죠? 여기 없잖아. 요거. 그죠? 우리 그 문제는 가보면 여기 없죠? 추가 없잖아. 그죠? 요거하고 요게 나와 있죠. 요거 없어도 아무 관계 없죠? 문제 푸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 부분에 요건데, 뭐, 그죠? 에, 문제가. 요거, 거기에 생략한 겁니다. 추가를. 에, 고래 아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에. 자, 풀어, 자, 문제부터 보세요. 보고, 예, 저도 풀을 테니까, 예, 보세요. 그러면은 X1년도 공사이익입니다. X1년도 공사이익은 거기에 내가 90만원에다가 80만원 빼니까 10만원이죠. 아, 총공사이익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총분의 실제 얼마? 8분의 2. 이제 알겠죠? 이런 거 동그라미 좀 띄버리고, 그죠? 계산할 때. 자, 여러분 이제 습관화 드리세요. 하면서 80만원 분의 20만원에 동그라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띄버리고, 8분의 2. 얼마 나옵니까? 예, 25,000원. 답. 1차연도 끝났고, 다음 2차연도 보세요. 2차연도 해볼게. 2차입니다. 그 2차연도에 와서는 보니까 90만원에서 2차연도에 81만원을 뺍니다. 90만원 빼기 80만원 얼마죠? 9만원이죠. 그 공사의 9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입니다. 총이 얼마죠? 81만원 분의 583200. 어, 81만원 분의 583200. 끝났죠. 됐죠, 그죠? 예, 이게 얼마죠? 64,800원. 답입니까? 아니죠. 빼야죠. 예, 전년도 25,000원 빼야 됩니다. 요걸 빼고 나니까 얼마? 39,800원. 요게 답이죠? 정답. 이제 알겠죠, 그죠? 감이 좀 잡히죠? 예, 39,800원. 예.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31번 문제, 31번. 31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문제. 31번 문제. 예. 그것도 보니까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 계약원가 내놔, 그죠? 공사비를 말합니다. 추정 총 공사비, 계약원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1년도 보니까, 계약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1년도에는 500만 원 빼기 400만 원. 얼마죠? 10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얼마? 40분의 8. 끝났습니다. 그죠? 얼마죠? 예, 20만 원. 됐죠? 자, 2년도 한 번 더, 2년도 하세요. 2년도 이제 500만 원에다가 450만 원 빼고 나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뭐분의 뭐 45분의 27. 그렇죠. 동그라미 좀 떼버리고 45분의 27. 자, 얼마 나옵니까? 예, 30만 원. 답은 아니죠? 30만 원 빼기 얼마? 20만 원. 답 얼마? 10만 원. 답.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공사 이익 구하는 겁니다. 매년 나옵니다. 뭐, 최근에 거의 안 빠지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예. 자, 조금 앞으로 이제 와서 14번 다시 돌아오세요. 14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376페이지에 14번. 자, 14번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는 약간 변형되었습니다. 예, 문제가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공사기간은 3년. 3년짜리 공사다, 그죠? 도급 총금액이 1000만원. 공사 진척도가 70%. 예, 문제 묻는 말. X, 1년의 공사익 얼마고, 문제가 그죠? 이거는 2년도 묻는 게 아니고, 1년도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1년도. 1년도 공사익 얼마고, 1년도, 그런데 그게 뭐 돼 있죠? 갈로 돼 있죠, 그죠? 예. 이걸 밑에는 이제 총공사비 나왔습니다. 예, 800만 원. X 2년도 320만 원. 여기에 또 800만 원 나와 있고. 지금 묻는 거는 1년도 묻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얼마나 했죠? 1000만 원. 요 계약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죠? 1000만 원. 내가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받을 돈이 1000만 원입니다. 자, 1년도. 일단은 계산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 1년도는 우리가 계산할 때, 그죠? 1000만 원에다가 8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200만 원이네, 그죠? 요거 빼니까 20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맞죠? 그죠? 예, 800만 원 분의 요걸 해야 되는, 요걸 약간 변형해 놨잖아. 딱 갈로 해 놨네. 갈로 하고 나서 이거 구하라 하면 못 구하죠? 그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 요구분의 요구인데. 그죠? 그럼 힌트가 있잖아. 그죠? 문제 힌트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죠? 70%. 그죠? 70%. 그게 힌트잖아. 총공사비가 지금 얼마 예상되죠? 800만원. 요게 7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70%. 그 70%가 진척되다 보면 얼마, 돈으로 얼마죠? 560만원. 요게 발생됐다 이 말이잖아. 요 800만 원에 70% 560만 원. 요거 요까지 560만 원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더한 게 이거란 말이잖아. 알겠죠? 요건 얼마 빼마 되겠네. 얼마? 240만 원. 예, 끝났습니다. 요렇게. 240만 원.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요 자리에 240만 원 딱 들어가마. 먼저 답이야, 그죠? 구하면 되죠. 얼마? 답 얼마죠? 얼마? 계산하세요. 200만 원 곱하기 5분이 얼마? 답 얼마?
60만 원이지. 60만 원 맞죠? 정답 60만 원. 맞죠? 동그라미 좀 다섯 개 빼버리고 하면 뭐 조금 복잡하게 빼버리세요. 다섯 개를 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 하면 되고. 답 나왔다. 그죠? 자, 요 답은 나왔고, 요 문제. 자, 보세요. 2차 연도 공사에 구해보세요. 얼만지. 2차 연도. 예? 자, 2차 연도는 우리가, 자, 원칙대로 하세요. 요걸 320을 누적으로 곤쳐야 되죠? 누적이 안 돼 있잖아. 여기 누적 안 돼 있죠? 누적을 고치세요. 고치면 얼마? 여기 얼마? 더하면 얼마죠? 560만 원. 요리하세요. 560만 원 이렇게 고쳐서 그러면은 자 고쳤습니다. 빼면 얼마? 200만 원 맞죠? 그죠?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800만 원 분에 560만 원입니다. 그죠? 요거 하면 얼마 나오죠? 140. 이게 누적됐잖아. 마이너스 60. 빼고나면 얼마? 80만 원. 정답. 맞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야, 요래 누적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냥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 아까 여기 얼마였죠? 320이죠? 요걸 지금, 요게 320, 누적 아니잖아. 그죠? 요래 할 때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빼면 얼마죠? 200만 원이잖아. 그죠? 2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 분에 누적 안 했습니다. 그죠? 320만 원 하니까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어? 갔네? 그죠? 갔잖아. 아까는 안 같았죠? 요게 같을 때가, 요게 똑같을 때는 같아집니다. 알겠죠? 요 예상금액이 똑같은데, 요래 누적으로 하나, 누적 안 하나 같아집니다. 결과가. 알겠죠? 참고를 하세요. 우리는 항상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하자. 알았죠? 예. 요래서 이제 공사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공사이 구하는 거 알겠죠? 예. 자, 공사이 구하는 거라면 요렇게 해서 예, 공사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공사이 구하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예, 정리를 하고 자, 잠깐 봅시다. 예, 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깐 쉬겠습니다.